자, 여러분,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그 질병 때문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가지 대책 또한 논의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에 힘입어서 미국 다우존스 지수가 9.36%,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나왔었던 큰 하락폭을 거의 다 메꾸는 그런 쾌거를 거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것이 데드캣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저희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실제로 매수를 들어갔다라기보다는 연준이 사서 올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브라질 대통령이랑 또 회동을 가졌었는데 브라질 대통령이 그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져가지고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역시 감염된 것은 아닌가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이 검사 받기를 거부했다라고 하죠. 제가 봤을 때는 검사를 받았고 이것을 숨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대통령인데 당연히 검사 받았겠죠. 자, 아무튼 이 질병 사태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간이 갈수록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나라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직접적으로 이 암호화폐 소식과는 관계가 없겠지만은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소식을 공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내노라하는 엄청난 거대한 회사들의 CEO들이 계속해서 사임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CEO직을 내려놓는다는 깜짝 소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뭔가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여러 가지로 혼란한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잠편 미국 증시의 급반등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그렇게 회복세를 크게 보여주고 있지는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5,137불, 그래도 3,800불대에서 많이 올라왔다라고도 볼 수 없겠습니다. 그동안에 떨어진 게 있기 때문에 아직 멀었죠.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반등도 제대로 못했는데 추가적으로 하락할 위험이 계속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이런저런 정보들을 모아봤는데요. 오늘 소식 함께 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 소식으로 두유노 김치, 이 김치 프리미엄이 19%대나 기록해주는 그런 모습이 다시 한번 연출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비트코인 저가를 이제 기회로 보시고 매수를 들어가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데요. 자, 19%면은 꽤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거래소 중에 한 곳이죠. 코인원에서 이 상장한 암호화폐 거래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실수를 해가지고 수수료로 약 1억 원을 날렸다라고 합니다. 부디 직원분께서 이 직장 자리를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새롭게 직장을 잡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죠. 자, 아무튼 이 새롭게 상장했었던 코인의 이름은 신테틱스 네트워크 토큰이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어제 악몽과 같은 암호화폐 시장이 하루가 지나갔는데요. 이더리움 역시 엄청나게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해줬었죠. 한때 이제 9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130달러대까지 지금 올라온 그런 상황인데 아니죠. 120달러대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인데 안 그래도 열받아 죽겠는데 누리엘 루빈이 이 양아치 교수가 나타나가지고 다시 한번 이더리움을 까제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물어뜯더니 이제 비트코인 맛에 질려가지고 이더리움 맛을 갈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쓰레기 코인 이더리움의 가격은 2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약 55% 하락했다. 이는 역대 최고점 대비 91% 하락인데 현재 이더리움을 이끌고 있는 사기꾼들은 어떻게든 이더리움의 가치를 제로까지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시장을 조작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더리움이 손에 쥘 수 있는 실물 자산이라면 그걸 꽉 치고 누리엘 루빈이 뒤통수를 한 대 확 때려버리고 싶네요. 가격 올라갈 때는 입싹 닫고 있다가 떨어지면 이렇게 바퀴벌레처럼 기어나오죠. 피터 시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떨어지면은 마치 악플러들처럼 기어나와가지고 이 비트코인을 까재끼는 듯한 이런 발언들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금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피터 시프처럼 비트코인을 막 물어뜯지는 않아요. 이 사람만 이러는 것인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암호화폐 엄청난 하락과 더불어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주식시장처럼 서킷 브레이커가 필요하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비트맥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비트코인 대규모 매도세가 나오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완전 와장창 망가졌었죠. 특히 비트맥스 같은 경우는 뒤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은 밑도 끝도 없이 떨어지기 때문에 서킷 브레이커가 필요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 저도 나오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은 한번 해봅니다. 워낙 고래들이 깽판을 치니까
안전장치 하나쯤은 있으면 뭐 나쁘진 않겠죠. 그런데 문제는 안전장치가 있어도 이 다른 나라 주식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이 나서가지고 돈을 막 풀어 제껴가지고 다시 한번 주식을 올린다라거나 낙폭을 낮출 수가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도 어제 연금 가지고 한국 주식이 떨어지자 그거 사서 올렸다 그러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회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는 그렇게 해줄 주체가 없다라는 거. 어쩌면 서킷 브레이커가 있으나 마나한 그런 장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편 그 질병 때문에 사람들이 외출을 피하게 되면서 암호화폐 결제가 또 급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결제가 아니라 신용카드 결제가 아닌가 싶은데, 자, 아무튼 비트코인 보상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롤리 같은 경우는 미국의 주요 슈퍼마켓 체인점 등 소매 가맹업체들의 암호화폐 결제 매출이 최근에 두 배로 증가했다라고 하네요. 지금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면 손해인데 이상하네. 자, 그 다음에 모건크릭의 폼플리아노가 이야기합니다. 목요일 글로벌 증시 폭락으로 전 세계 500대의 부호가 무려 3,300억 달러에 달하는 순자산을 잃었다. 이는 암호화폐 전체 시가 총액보다 큰 규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그는 전통 금융시스템 대체 움직임이 시작됐다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정말 꼭 그렇게 될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 수많은 돈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몰려 들어오게 되면은 아, 정말 좋을 텐데. 아직까지는 꿈 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 쉬어가는 시간. 미국 같은 경우도 마트가 동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사재끼고 이제 화장지 미친 듯이 사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여러분들 채식주의자 중에 가장 높은 레벨이라고 하죠. 비건이 있는데요. 미국은 마트마다 이렇게 비건 섹션이 있어요. 비건 섹션은 사람들이 손을 대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내일 당장 굶어 죽을지언정 채식은 싫다. 근데 두부 같은 건 맛있는데. 자, 그럼 계속해서 이어서 비트코인 소식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목요일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이 비트코인이 박살나는 과정 가운데서도 500억 달러에 육박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비트코인의 고통을 즐기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OKX 비트맥스에서 거래량이 1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8개의 거래소의 거래량이 10억 달러를 돌파, 벡트 같은 경우는 880만 달러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네요. 이는 비트코인 11년 역사상 가장 많은 거래가 일어났었던 날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꽤 유명한 남자죠. 전 미국 중앙정보국과 국가안보국에서 일했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갑자기 트윗을 통해서 비트코인 처음으로 사고 싶어졌다라고 말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별 이유는 없고 엄청난 패닉 세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 비슷한 의견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마법의 똥대포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항복하고 비트코인을 집어 던지니까, 아, 이것은 이제 캐피출레이션이다. 사람들이 GG를 치고 있으니까 오히려 좋은 징조로 볼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자, 한편 이어서 저스틴 선 역시 나서서 지금이 비트코인 매수 적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는 이 또한 지나갈 것이며 언젠가는 결국 불마켓에 들어서게 될 것이라는 말도 남겼다라고 합니다. 자, 공포에 사는 사람들. 사실 어제 3,800불에 매수했으면은 지금 벌써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겠죠. 참 부럽습니다. 그렇게 잘 들어가는 사람들.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이 이 정도까지 하락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런 것을 보고 뭐 하나만한 이야기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한 번씩 들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코인텔레그래프의 의견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우와 S&P 500 선물 시장, 그리고 금이나 은 선물도 하락했다면서 이것은 코로나, 아이고, 말하면 안 되지. 코끼리 아저씨 이 질병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대두가 되면서 모든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역시 하락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어서 다나캐피탈의 도비완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떠락한 이유는 초기 고래들, 큰손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던졌기 때문에 2010년도에서 11년 사이 하드코어 플레이더들이 대공황 대비를 위해서 현금화에 나섰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마진 포지션 연쇄 강제 청산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 때문에,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던 서킷 브레이커도 중앙은행도 없는 이 시장에서는 큰 가격 변동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세 번째로는 테더의 탄력적 공급 불가, 네 번째는 거래소 시스템 리스크. 특히 거래소 중에 비트맥스, 최근에 또 말이 많았었는데요. 어제 비트맥스가 잠시 하드웨어 문제 때문에 운영이 중단된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비트코인이 막 반등하기 시작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홍콩의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인 샘 뱅크먼 프라이드의 최고 경영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이론 중에 하나는 비트맥스 하드웨어 고장은 애초에 없었다는 것.
비트맥스의 시스템이 멈추자 암호화폐 시장은 반등했다. 비트코인을 5,000달러 위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은 그 이상으로 하락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이 하드웨어 고장이 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면은, 비트맥스가 멈추지 않았었다라면은 비트코인은 빵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자 발끈한 비트맥스가 당연히 이것은 음모론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이런 데이터를 공유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었던 CEO가 일단은 비트맥스의 입장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비트맥스를 믿으십니까? 이 돌을 믿듯이 비트맥스도 믿으십니까? 저는 안 믿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비트코인은 가격이 떨어지자 비상이 걸린 업체들이 있습니다. 바로 채굴자들인데요. 지금 현재 손익 분기점이 7,400달러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 4,500달러 같은 경우는 터무니없는 가격이다라고 코인쉐어의 리서치 총괄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미 다수의 채굴자 수익이 크게 하락하거나 적자로 전환됐을 것이다. 많은 이들이 반감기 호재를 기대하고 있지만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 당연히 다수의 업체가 파산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도 이제 어제 걱정을 했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전반적으로 이제 네트워크상까지 크게 타격을 주게 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부디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한번 꼭 올라가 줄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의 의견 또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반값 세일이다, 지금 매수해야 된다라고 저스틴 선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명은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피터 브랜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1,000불 아래로 가게 될 것이다. 어제 제가 공유를 해드린 트윗에서는 빵원까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죠. 그 외에 낯짝도 두꺼운 비트맥스의 CEO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연말까지 만 달러에서 2만 달러 정도까지 회복되게 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코인텔레그래프의 시장 분석가 나엠 에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에서 손실이 발생할 때 보통 그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이 마진콜을 메꾸기 위해서 실적이 좋은 자산의 일부를 매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이 더큰 폭의 조정을 받게 될 것이고 3,000달러 선까지 하락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3,000달러 이미 갔다 왔는데 다시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크립토 마이클 같은 경우는 이 포모가 나오게 되면서 올해 전고점 2만 달러 갱신은 힘들지 모르겠지만은 2021년쯤 해가지고 12,000 혹은 15,000달러 때까지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전망을 남겼고요.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조시 레이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아무래도 6,300불 아래에서 꽤 오랜 시간 횡보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리세션 경제 공황이 오고 있고 주식시장도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가중되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왔었던 하락 채널의 하단까지 반등을 딱 해준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이런 거 보면 좀 신기합니다. 차트 분석하는 거 보면은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딱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요. 하단 채널까지 올라온 상태인데 이제 밑으로 가게 되면 더큰 하락이 오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희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은 지금 볼륨을 보시면은 하락했을 때 사람들이 캡슐레이션, 항복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항복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이 바닥인 경우가 많이 있죠. 어제 도널트 같은 경우는 4,000불대 초반대가 바닥일 수도 있겠다라면서 그때 들어간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 그만큼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었던 개미들이나 투자자들이 털려나가고 있다, 털려나갔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더 밑에서 주우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외에 크립토 미스트라는 분석가는 또 이런 말을 남겨주고 있는데요. 보통 암호화폐 바닥 같은 경우는 불리시 다이버전스, 이 상승 다이버전스와 과매도된 RSI로 비트코인 반등 전에 만들어지게 된다.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이 다시 제대로 상승하기 전에 하락함으로써 바닥을 형성하게 될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닌 기회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이 사람이 보는 바닥 같은 경우는 2,500불에서 3,000불 사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틀리기를 바라고요. 그렇지만 이 전체적으로 분석가들이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은 낮은 가격에서 꽤 오랫동안 횡보하게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석가들이 말하면은 보통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죠. 이번에도 그들이 꼭 틀릴 수 있기를 바라보는데요. 이 마지막으로 롱숏 비율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파이낸스는 롱이 높아졌습니다. 63%. 비트맥스 역시 롱이 높은데요. 58%.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숏이 두배 높은 66%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자, 미국 증시가 이제 반등을 해주면서 비트코인도 더 이상 하락하고 있지는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좀 따로 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증시의 움직임 계속해서 눈여겨서 봐야 될것 같고요. 하루빨리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또 저는 여기서 인사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열심히 모아봤습니다. 유익하게 시청하셨다면은 제가 계속해서 이 힘든 시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고 영상 시청 마지막까지 봐주시기를 다시 한번 꼭 부탁을 전해드립니다. 광고주를 방문해 주셔도 저에게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들의 도움과 함께 살아남는 채널, 크립토 토마토 채널입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